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이들을 약속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신약은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잃은 영혼을 찾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하의 목표는 없으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이하의 목표는 없는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기준이 높은 것 아닙니까? 어, 예배에 와서 뭔가 좀 평안을 느끼고 어,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설교에서도 좀 뭔가 어, 이해될 만한 내가 좀 마음에 와 닿을 만한 어, 내게 좀 잔잔하게 공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서 내 마음이 좀 쉼을 얻고 그리고 어, 평안하게 돌아가는 그 정도는 안 될까요? 그 정도의 목표는 없나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뭐 평안을 주는 음악, 그런 것도 들어봤고, 뭐 릴렉스, 어, 그냥 놓아주어라, 아니면 내려놓는 게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해 봤지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었느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에, 의사들의 딜레마는 그런 것입니다. 뭐, 생약성분, 해가 하나도 없는, 화학물질이 하나도 없는, 에, 그래서 천연적으로 치유하는 에, 그런 약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의사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젖습니다 에, 밝혀진 것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헬레니즘의 본산인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아크로폴리스와 여기저기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로운 경향, 트렌드, 새로운 정보를 나누면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인간 문화의 산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전자처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차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서 좋은 느낌을 가는 것 이것은 성경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음악인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고 즐겁게 하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해가 될 만한 간단하고 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나 아니면 취미활동을 많이 늘어놓아서 여러분이 조금 나그네된 삶을 위로받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구원의 등대로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점이 있고, 세 번째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점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어려운 일을 한 번에, 한 번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하시죠? 놀라운 주도권으로 한 번에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에 시작하십니다. 한 번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 안에서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하셨을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스스로 지불하고 그 순도가 그 농축이 엄청난 그 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순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이 주고 다니셨죠? 종이 주고. 해가지고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돌을 믿기 원하시나요? 연락주세요. 예, 그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아직까지 모집하고 계시겠죠 지금 예? 2000년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네 그물을 버리면 네 손에 내가 다른 그물을 쥐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손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젖으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들이 형식적으로, 아, 예수님, 뭐, 묵는 곳은 어디세요?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그때가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다스 배웠어 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한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주도권으로 그들의 마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길을 다 막아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주도권으로 그런데도 강제나 유괴나 인질 잡는 폭력적인 게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순도로 그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사색이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좋은 모델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서 마치 외과 의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제로 여러분의 몸을 열어 제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순도 높은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고 초대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얘기하시죠 예, 그녀는 트리플 어플릭션을 가졌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내가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고 강용호 박사가 오셨을 때, 그 다음에는 저도 그 생각을 한참 많이 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헬렌 켈러는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았을까요? 그녀에게는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그 만든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설리반 선생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방법은 하나,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 설리반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헌신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영화에 보면 그 어린 헬렌켈러를 선생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가지고 우물에 가면은 이렇게 물을 펌프로 긋잖아요. 펌프로 긋는데 그 헬렌켈러의 손을 잡아다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다가 그 펌프에다가 대고 물을 그러니까. 지하수가 얼마나 차가워요. 차가운 물이 손으로 오니까 애가 서슬 아치면서 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예, 그건 강제가 아니라 주도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주도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세상과 대화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제 그녀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그날 저녁에 신혈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깊은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코에다가 꽃향기를 맡게 하고 싱그러운 바람을 얼굴에 감촉으로 느끼게 합니다. 풀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헬란켈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섬세함으로 새로운 눈과 귀와 음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천국에 간다면 설리반 선생님을 꼭 자기가 눈을 떠서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정말 엄청난 결의와 주도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놀라운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런데 이것을 지속시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왜 실패하도록 놔두지? 인간이 결국은 실패하게 약해서 실패하게 될 거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의 인생을 대입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저절로 한번 선택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간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뭔가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순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갱신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안에 여러 차례의 약속의 갱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를 선수들이 뛰는데 결승점까지 이르기 위해서 총소리가 나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시간 이상 가다 보면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런 선수는 단한 사람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코칭 스텝과 선수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구간, 구간별로 전략이 다르고 구간, 구간별로 시간대별로 그들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10km가 지나면 그냥 그대로 달릴 수 없는 거예요. 30km가 지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될때 그리고 어필을 만날 때 그리고 맞바람을 맞을 때 에너지가 다 사라져갈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전략과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세속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계승된다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갔더니 절반 정도 가까운 사람이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회자 자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 중에 절반 정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요? 부모가 목사고, 부모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면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저절로 계승되고, 저절로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그들은 다시 그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 앞에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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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이지 고잉이야 우리가 기도할게 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계속, 계속 해서 계승의 기회, 다시 출발, 이제 다시 출발이야. 이제 디아스포라의 계절은 여름을 지나고, 여름은 공치는 계절이 아니에요. 7, 8월에, 그리고 이제 다시 추수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또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진 않아요. 이를 보고.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세요.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시작,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가신다면 아, 여러분에게 분명한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번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으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다. 노아를 선택하셨다. 노아의 아들 셈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이 좀더 가깝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선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부르심이라는 말로 이 콜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세대에는 너무 모호한 말이 되어 버렸어요. 왠줄 아세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자유의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그러면 아내 은사가 뭐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부르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 너에게는 무슨 소명이 있어? 어, 그래. 내잘 모르겠어. 내 은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 금치거가 뭐예요? 고민하고 있어. 네. 기도해 봐야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상황이 어려워서 또 시간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 많은 핑계들이 그 사이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국 답은 뭘까요? I'm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할수 없어요.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아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번에는 부모님이 오시고요. 아 여름에는 어, 다녀올 일이 있는데 우리 집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어, 아이들이 마침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걸 좀 세팅을 봐줘야 해서요. 아, 지금 건강이 좀 어려운데요. 왠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할수 없어요. 저는 어렵다는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이란 아주 폭이 좁고 단순한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이미 다 지불해 놓고 선택은 아주 폭이 좁고 단순한 순간의 결정일 뿐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순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택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물 같은 거는 절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선택이 어느 순간에 쉬워졌어요. 칫솔을 사려고 슈퍼에 가면. 저는 거의 공항 장에 빠졌어요. 칫솔이 레갈에 쫙 있는 거요. 와, 수퍼는 넓고 칫솔은 많다. 뭐를 골라야 되지? 가성비가 뭐가 높을까? 소은 뭐가 부드럽고 어떤 거가 오래 가며 또 몸에 좋을까?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해. 우리들의 은사와 기질과 상황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볼때 저는 칫솔 고르는 게 쉬워졌습니다. 들어가서 눈에 띄는 두 번째 것을 잡는다. 끝. 네. 2초 만에 칫솔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 족보가 길게 나오는 이유.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된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 안에는 무슨 하버드의 명문가 아니면은 버킹건 굶의 명문가, 그럴 만한 자격,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 안에는 죄의 유혹과 인간의 허물, 세상의 권한이 그 사이사이 행간에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를 훌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들을 단번에,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할 자로 세웁니다. 대신에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매번 주어집니다. 믿음의 유산이란, 부모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이란, 초기값과 울타리로 작용할 뿐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나 불행한 게뭔줄 압니까? 그 선택은 압도적이었지만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받을 양육도 없고. 더 이상의 갱신할 약속도 없어서 지루한 예배와 그리고 약간의 사역의 명분으로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매번 주님의 선택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매번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역시 그 가운데서 타성을 배울 뿐이에요 그러면 험리와 비나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론의 아들 중에서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격과 은사와 기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이들을 바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망설이지 않아요. 내가 이 선발 과정을 통해서 칫솔을 일주일 동안 컨설팅 받고 시장 조사해 가지고, 가성비 높고 가장 효율성 높은... 그리고 장래 기업의 가능성이 높은 칫솔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로버트 콜만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을 여덟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에 없어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 중에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콜만이 그거를 강조하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셀렉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집어서 선택하듯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집어서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선택은 기준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선택은 기준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굉장히 성찰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시작을 위한 선택. 그래서 이것은 타이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 가지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타이밍입니다. 뭐 양육 신청을 할때 신청서만 가져가요. 예, 가지고 기도해보고 은원해보고 상황이 맞는지 이렇게 보고요.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지금. 결단은 지금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선택은 자질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자격 기준은 예수님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지성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 아멘 하는 복음주의를 천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찰하는 기독교, 지성적인 기독교, 그건 다시 아테네의 종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말씀할 때에 그런 즉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저들이 다갈릴리의 오부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놀랐습니다. 선택이란 그런 거예요. 연구직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연구하고 토의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냥 복음이 집처럼 심기워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각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단계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복음을 교리적으로 난담,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어하지만, 의인과 성화와 영화와 완성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는 신앙적인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나고 권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강림을 지나고 그리고 추수의 때를 지나고 가을에 우리는 영적인 추수의 때를 지나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로 1년을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에 그때마다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뿌리고 다시 거두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열정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투념과 넋두리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아쉬움과 회한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생기와 생동감이 없어진 비활성화된 신앙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스와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노회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 없는 열정 없는 종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없는 그들만의 종교. 여러분, 그것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는 것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단계마다 저절로 주어지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계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약속을 갱신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전략과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의 선택도 훈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진 자리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정신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 레이스에서 우리는 늘 서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 결단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없을 거예요. 패턴을 훈련하는 제자이길.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대로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패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안내를 따르면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새로운 패턴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중요한 것은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려시려. 시려.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데려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또,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코칭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자기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턴을 본받으라. 그 모델을 따라 패턴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관리해야 될지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훈련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매일 그리고 매달 우리들의 물질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쓰임 받을 것인지 우리가 훈련 받고 좋은 패턴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면서 복음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들이 깨어질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가정 안에서의 언어가 복음적인 언어가 된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며드는 부정성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우리는 그 복음적 언어를 훈련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경건의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암송하는 구절이, 아, 훈련이 필요하죠. 지난주 뭐였다고요? 역대상 사장 십자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기는 패턴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가정을 돌보는 법과,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영예로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좋은 패턴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야, 여기 무서운 교회구나. 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짐짓 허탈한 표령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 이보다 쉬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목소리도 늙어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에, 발성이나 호흡이나 노래하는 법 조금씩 이렇게 지도를 받는데 지도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뭔줄 아세요? 이게 부지 어렵다는 거예요. 부지 어렵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목사님, 몸에 힘을 다 빼세요. 얼마나, 얼마나 빼야 되죠. 예. 네. 근데 또 단전에다가는 힘을 주세요. 아, 그래요? 예, 호흡은 밑으로 떨어뜨리세요. 아, 호흡을 밑, 밑, 밑으로 떨어뜨려요, 밑으로? 예. 그리고, 어, 몸에 안에 있는 공간은 다 열으세요. 아, 안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열어요? 예. 특히 뒤를 열으세요, 뒤. 여러분도 다 여실 수 있죠? 이렇게 뒤를 열고 이 안에 공간을 다 열고요 예. 소리는 앞에다 붙이세요 아,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소리를 앞에 붙여요 예. 그리고 이 끈으로 연결되듯이 이렇게 쭉 뽑아내세요 예. 누에고치처럼 말이죠 예. 그리고 초점을 하나로 딱 잡고 거기를 통해서 노래를 하세요 아, 플래시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예. 호흡은 떨어뜨리고 힘은 다 빼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되면 다 가수하게 네? 이게 다 가수하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피트니스를 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피트니스를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등록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피트니스 가보면 부지런한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손이 떨리는데 가방에서 수건을 하나는 예, 운동할 때땀 닦을 때 쓰고 하나는 나중에 샤워할 때 쓰고 그 밑에다 양말 지금 또 갈아 신어요. 신고 온건 그냥 안 해요. 또 피트니스 할때 양말 놓고 끝나고 나면 갈아 신을 양말 놓고 속옷 저기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놓고 해가지고 옷다 갈아 입고 운동 하고 나면 그 할아버지가 와서 또쓴 예, 수건은 비닐봉지에다 집어넣고 새 수건 가지고 닦고 양말 집어넣고 또 양말 놓고. 그리고 속옷 넣고 속옷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그거 꺼내가지고 세탁기에다 또 넣고 <laughs>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피트니스도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고 그냥 돈안 드는 탁구를 좀 배워볼까 그냥 라켓 하나 공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스핀 서브 하나 제대로 받아 넘기려면요 하루에 한 시간 6개월은 해야지 받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패턴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 약속을 갱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훈련에 헌신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적 패턴을 정하시고 적합한 훈련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일을 포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광된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눈이 시리도록 계승할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압도적인 주도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패턴을 정하고 거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시간이 다행히 열려 있고 기도의 소스들은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힘에 붙이게 양육반들을 만들고 세우고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양육반 두반더 개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지만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감당이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도 디아스포라 목사님들도 가면. 여러가지 요청들이 정말 좋은 요청들이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눈떠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멘토가 되십시오 그들에게 본이 되는 일을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디아스포라의 일은 후회와 원망과 그리고 뒷담화와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로 차버리는 여러분 은혜 없는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컨설팅 해드릴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 앞에 그런 패턴을 가지고 훈련해 헌신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에덴의 향기 가득한 충만한 회복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주도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이 세상 가운데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갱신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습관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에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고 또 믿음의 어린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좋은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분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번 응답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등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성기를 하러 가신 주님, 불어오는 바람편에도 남은 향기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